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먼 라이프스타일의 디스맨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곳은 독일의 아름다운 작은 베네치아로 불리는 밤베르크입니다. 밤베르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독일의 몇 안 되는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거의 모든 도시의 원형을 연합군의 폭격으로 잃었습니다. 그러나 밤베르크는 연합군의 맹렬한 폭격을 피해 도시의 원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밤베르크는 남부 독일 바이에른주 오버프랑켄 지역으로 그레니치강과 마인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프랑켄 노마라고 불리는 밤베르크는 902년 처음으로 독일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일리치 2세 1007년에는 카톨릭 교구가 설립됐고 주교령으로 통치되어 있습니다. 802년 주교령이 폐기가 되고 바이에른이 귀속되었습니다. 817년 대교구가 설립되어 독일의 카톨릭 중심 도시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베르크 구 시청을 보고 계십니다. 밤베르크 구시청은 아주 특이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시청을 건설할 당시 북쪽에는 성직자들이, 남쪽에는 시민들이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시청을 건설하는데 양측에 아주 심한 대립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시청은 강 북과 강 남 사이에 짓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대립이 심했으면 이런 결정이 났을까요? 그래서 지금 밤베르크는 도시 최고의 랜드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운하를 통해 몰려오는 물은 한결같은 양을 뿜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물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베르크에는 러시아 출신 동화작가 호프만이 이주하여 살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기 위하여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죠.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마리 그리고 프리츠도 당시 동네에서 함께 살던 어린이라고 합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동화와 오페라, 발레, 그리고 연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밤베르크 시청은 14세기 중반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시청은 르네상스 시대에 건축되었지만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비잔틴 양식을 조화롭게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시청을 감싸고 흐르는 운하의 물줄기와 산들거리는 바람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시청을 통하는 다리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청 동쪽으로는 그레니치강과 마인강이 합류하는데 그곳에 가면 유람선을 탈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독일 여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타고 싶을 때 타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유람선은 마인강과 그리니치강이 흐르는 여러 도시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리 위에는 1715년 네오나르도 골비처가 조각한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시고 막달레나 마리아와 요하네스가 그 옆을 가슴 아프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각상 아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제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이드들에게서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포토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진을 찍어보시죠. 시청 외벽에는 암바 요한의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청을 두르고 있는 벽화는 종교적인 역사를 떠나 지금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를 산책하는 것 같습니다. 도심의 색상이나 건물의 조각된 조각상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베르크가 작은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이유는 운하를 따라 건물이 지어지고 그 건물의 형태가 이탈리아의 그것과 매우 흡사 또는 똑같기 때문이죠. 구도심에 가시면 이탈리아 레스토랑들이 하나 가득 모여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독일의 그것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를 가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막시밀리언 플라츠는 도시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크 건축 양식과 18세기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아주 아름다운 광장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막시밀리언은 1756년부터 1825년까지 바이에른과 바이에른 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1880년 페르디란트 폰 밀러로부터 막시밀리언 왕의 조각이 된 분수를 헌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수는 지금 세월의 흔적을 하나가득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마틴 성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역시 구도심의 중앙에 있으며 지금 보시는 성 마틴 성당은 밤베르크에서 유일하게 바로크 양식을 갖고 있는 성당입니다. 체코 출신의 게오르그와 레오나르트 디첸 허퍼의 형제가 7년 동안 완성한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로마의 일제수, 즉 예수 성당을 모델로 건축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실내의 벽화 중 안드레아 뽀찌가 디자인한 조바니 프란체스코 마르티닝의 거짓돔, 돔 형식의 지붕에 더 높은 돔을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벽화가 있어 유명합니다. 이 성당은 매우 화려한 조각과 그림, 그리고 건축 양식을 갖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밤베르크 시청을 감싸고 흐르는 운하의 모습입니다. 1800년경 건축된 방앗간이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물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물을 이용해서 방아를 찌고 농사를 짓던 농경사회의 모습이죠. 지금 이곳에는 보가 설치되어 작은 전기 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내륙으로 흐르는 물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 물을 가다두고 활용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 지역은 방앗간들이 집결해 있던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담수를 하기 위한 보호를 보고 계십니다. 측면에서 보는 밤베르크 시청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리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시청을 바라볼 수 있고 아름다운 밤베르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00년경 건축된 방앗간의 원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개의 방앗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줄기의 흐름을 막아 그 물줄기의 강력한 힘으로 방아도 찍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밤베르크는 여름에는 꽃 축제와 맥주 축제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그 시즌에 맞춰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훈제 맥주가 아주 일품이라고 하죠. 이곳은 7개의 언덕 위에 건축되어 있는 성당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안에는 조각과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밤베르크를 저와 함께 여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신성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먼 라이프스타일의 티스맨이었습니다. Thank you.